자, 근데 최경주 프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에서 골프 칠 때는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힘이 골프에 필요한 힘이라고 느꼈대요. 골프에 필요한 힘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힘이 아니고 말뚝을 뽑을 때 뽑는 힘이 골프에 필요한 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얘도 떨어지죠. 왼쪽 무릎이 착 펴진 움직임에 의해서 뽑을 때 쓰는 그 움직임이 사실상은 오히려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만큼밖에 안 가지만 얘를 더 높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떨어질 때 손이 이렇게 높아지면 많이 가니까 그 역할을 뭐가 줘야 되냐면 무릎이 갔을 때 착 펴주고 모든 게 그냥 안쪽으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면 그게 오히려 더 골프스윙에 적합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얘가 탁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쪽 라인을 지키려면 왼쪽이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힙슬라이드 이후에서는 왼쪽 무릎을 펴주면 왼쪽 비켜주는 동작이 이제 편해지니까 이 타이밍으로 이제 공치는 몸의 움직임의 타이밍을 잡으시면 훨씬 더 간결해지죠. 우리가 점프를 높게 뛰려면 예비 동작으로 어떤 동작을 하냐? 더 구부렸다 이렇게 펴야지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더 구부렸다가 여기서는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 무릎은 착 펴진 움직임으로 하면 결국은 피니시로 가는 모든 회전 동작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겠죠. 무릎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무릎. 스윙에 있어서. 밸런스 잡는 역할을 해요. 맞아요. 그래, 무릎의 주요 기능은 고정된 머리 위치를 유지하는 거래요. 무릎이 자동차 바퀴에 달려있는 서스펜션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쇼바라고도 표현하죠. 네 개가 달려있잖아요. 그 역할이 뭐냐면 약간 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 같은데 울퉁불퉁할 때 얘가 이게 충격을 완화해서 차체의 흔들림을 조금 이렇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릎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치를 이렇게 숙인 상태로 지키려면 한쪽이 높아지니까 높아지는데도 얘로 같이 높아지고 낮아져야지 이 위치가 지켜지지. 근데 내가 어깨는 높아지는데 얘는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고정된 머리를 유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무릎의 움직임은 피벗 중에 힙의 기울기를 만들어 힙턴에 영향을 준대요. 힙슬란트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보면 백스윙할 때 라인을 지키고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힙이 빠지고 오른 무릎은 펴지고 왼쪽 무릎은 조금 더 구부러지겠죠.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평행으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낮아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 크면 클수록 힙 회전도 더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뒤로 빠져주는 게. 백스트로크에서는 오른 무릎이 많이 펴지면 힙슬랜트 경사가 커지며 다운스트로크 전환으로 더 큰 스쿼드 싯다운을 만들 수 있대요. 얘가 이렇게 펴졌어요. 근데 여기서 힙슬라이드를 해. 얘가 펴진 것만큼 왼쪽은 더 구부러지겠죠? 근데 여기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 무릎이 어드레스 때보다는 조금 더 내려앉은 거죠. 이게 싯다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 무릎이 많이 펴지는 것은 오른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받겠죠. 이 영향에 의해서 많이 펴지겠죠. 단순히 그냥 무릎을 피는 게 아니고 오른 어깨가 계속 위로 뒤로 계속 빠지려고 하니까 이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른 무릎이 더 많이 펴지는 거고 오른 무릎이 더 많이 펴지는 거에 밸런스를 맞추려면 왼쪽 무릎은 더 많이 구부러져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힙슬라이드를 하면 싯다운이 되는 거죠. 이것도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가 오른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준 체중이 오른쪽에 남는 거잖아요. 이제 다운스윙에 이제 순서가 엉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얘가 탁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쪽 라인을 지키려면 왼쪽이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힙슬라이드 이후에서는 왼쪽 무릎을 펴주면은 왼쪽 비켜주는 동작이 이제 편해지니까 이 타이밍으로 이제 공치는 몸의 움직임의 타이밍을 잡으시면 훨씬 더 간결해지죠. 자, 근데 왜 스쿼드라는 동작이 필요할까요? 골프스윙에 있어서. 우리가 점프를 높게 뛰려면 예비 동작으로 어떤 동작을 하냐? 더 구부렸다 이렇게 펴야지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더 구부렸다가 여기서는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 무릎은 착 펴진 움직임으로 하면 결국은 피니시로 가는 모든 회전 동작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트로크 동안 어느 한쪽 무릎의 굽힘이 유지가 되면 하체가 지면에 단단한 앵커처럼 느껴지면서 작동되어 피벗의 움직이는 순서를 좋게 할 수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오른 무릎이 펴지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운스윙의 힙슬라이드를 위해서 오른 무릎을 펴지는 거를 사실상 백스윙 때 얘를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힙슬라이드 타이밍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펴져요. 내가 안 펴려고 하더라도 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앵커라는 게 배에 있는 닷. 앵커 지점은 스트로크가 길어짐에 따라 무릎이 싯다운 포지션을 통해 턴할 수 있도록 한대요. 어드레스를 하고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 무릎을 제 나름대로는 얘를 이렇게 펴지는 거를 억제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 제 무릎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요? 제 오른 무릎이 처음보다
어떤 느낌이냐? 계속 얘를 이렇게 구부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로 내가 계속 구부렸다가 얘만 착 밀어주면 오히려 힙슬라이드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백스트로크에서 오른 무릎은 펴지는 거는 모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계속 구부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액션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싯다운 위치를 통과할 때 양 무릎이 구부러져 있지만 팔로스로에서 왼쪽 무릎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더 빨리 상승하게 만들어 힙턴의 움직임을 극대화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최경주 프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에서 골프 칠 때는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힘이 골프에 필요한 힘이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서 타이거 우즈랑 자기랑 왜 틀린가를 이렇게 보고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코치가 하는 소리가 골프에 필요한 힘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힘이 아니고 말뚝을 뽑을 때 뽑는 힘이 골프에 필요한 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얘도 떨어지죠. 왼쪽 무릎이 착 펴진 움직임에 의해서 뽑을 때 쓰는 그 움직임이 사실상은 오히려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가속을 설명을 할 때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요만큼밖에 안 가지만 얘를 더 높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떨어질 때 손이 이렇게 높아지면 많이 가니까 그 역할을 뭐가 줘야 되냐면 무릎이 갔을 때 착 펴주고 모든 게 그냥 안쪽으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면 그게 오히려 더 골프 스윙에 적합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찍어친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더 낮아지겠죠? 이렇게 더 계속. 근데 한번 봐보세요. 왼쪽이 오른쪽이 공에서 멀어지면 백스윙 때 필요한 회전이 만들어지지만 피니시 때 회전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왼쪽이 멀어지면 공에서 멀어지면 회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공에서 멀어지는 쪽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높아져요. 백스윙 때도 멀어지면 높아지듯이 그 동작과 비슷하죠.